오늘은 부채죠, 그죠? 부채. 그 교재는 123쪽이네, 그죠? 부채, 그죠? 요 부채에서는 우리 그죠? 충당 부채 공부하는 게 그죠?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자, 구분하는 거. 충당 부채 하면 이거는 부채죠, 그죠? 이거는 부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한다. 본문에 인식한다 이라죠. 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본문에 인식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주석. 그죠? 물론 이게 이제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또 주석을 해야 되고, 요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은 부채로 인식하고, 그죠? 우발 자산은, 이거는 생략이죠. 이거는 표시 안 한다, 그죠? 원칙에는 생략. 이건 아예 주석도 표시 안 하죠. 생략. 확정됐을 때 이거는 자산을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요 충당부채에서는 요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 계산. 우리가 AS 같은 거죠. 그죠? AS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 예상을 하고 100원을 예상했다. 돈이 나갔다. 그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잔액이 30원 남았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30원 얼마고? 이렇게. 잔액 얼마고 물어보고. 요게 이제 뭐 표준 모양 요런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채. 사채죠, 그죠? 충당 부채 요거 하고. 두번 사채하면 이제 사채에서는 첫째, 발행가에 구하는 거. 발행가에 구하는, 이거는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발행가에 구한다 하는 것은, 요거는 액면에다가, 그죠. 현가 개수를 곱하고, 그 액면 이자.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한다. 그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 요걸 합한 거.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가. 요 상가 한다고. 이건 이제 차액 상가 하잖아.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많이 발행했다. 90원에 발행했다. 차이 생겼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원이다, 그죠? 요걸 상가한다. 요걸 떨어야 되잖아요. 떨어 나가는데, 방법이 유효이자율법, 그죠?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그죠? 요건 유효이자율이죠, 그죠? 요게 만약에 8%다, 요게 10%다. 그럼 요게 8원, 요거는 9원, 요 9원 빼기 8원, 요거 1원을 상가하는 방법, 그죠? 요게 요렇게 상가하잖아, 그죠? 요게 유효이자율법이다. 상가하고 나면 이제 잔액이 9원 남았다. 액면 100원짜리 9원 빼고 나면 91원이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상환했다. 갚았는데 89원에 갚았다. 91원짜리를 89원에 갚았으면 2원만큼 적게 갚았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상환 이익이라죠, 그죠? 적게 갚았으니까 이익 받잖아, 그죠? 여기 크면은 손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상가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리고 요 사채에서 여기서 요 내가 사채인데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하는 요거는 할인 발행.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는 요거는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요거는 더하는 거, 요거는 수익이죠, 그죠? 요거는 빼는 거, 요거는 비용.
요걸 상가합니다. 그죠? 상가. 요걸 떨어나가죠. 그죠? 우리가 이걸, 요걸 떨어나, 요걸 100원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 상가한다. 요 방법이 정액법은 똑같이 2원씩 떨어나가는 거고, 유효이자법은 결국 적게 1원 하고 점점 커지죠. 이렇게. 요 유효이자법이다. 요걸 떨어나가는 거잖아. 그죠? 요게 상가. 정액법은 일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은 크면 처음에는 적게 떨었다 점점 커진다, 그죠? 유효이자율법. 그럼 요금액이 점점 떨어나간다는 것은 요게 줄어들면은 요금액, 요게 이제 발행가액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장부를 하죠, 그죠? 같은 말인데 요 장부금액은 이 금액이 줄어들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게 작아지면 요거는 커지겠죠, 그죠? 이거는 커지잖아. 요게 작아지면 이것도 작아지지. 이건 더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요거는 빼는 거니까 요게 줄어들면 요게는 커지지. 8원 되면 92원 되잖아. 커지고. 요거는 더 하는 거니까. 요게 10원 되면 110원 되면 이게 작아지지. 그죠? 그걸 상가하면은 장부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는 점점 커지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는 점점 작아진다. 그죠? 요런. 그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요 장부금액에다가 이자율 요 유효이자율 요게 사채이자잖아, 그죠? 요게 사채이자인데 요게 이자 비용인데 그 요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이자도 요금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효이자율 곱한 게 이자잖아, 그죠? 그러면 요 장부가 이게 점점 작아진다면은 이자도 점점 작아지죠, 그죠? 예. 그래서 요쪽을 우리가 할인 발행이다. 요거는 할증 발행이죠. 그 할인 발행했을 때 이 상각은 상각하게 되면 장부는 커지고 이자도 커지고 할증 발행했을 때 요걸 상각하면은 장부는 작아지고 이자도 작아진다. 그죠? 요거 요런 게 이제 말하면 이론 문제 기본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론 문제 만듭니다. 예, 사채 이론 문제는 뭐 커진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요 이론 문제. 여기 우리가 부채에서 그죠 공부하는 거. 그걸 또 하나 이제 우리 요게 금융 이제 최근에 또 자주 나오는 거죠. 금융 부채냐 비금융 부채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죠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 요거 현금이 아닌 거. 그죠. 그래서 계약금을 우리가 미리 받았다 이런 거는 비금융 부채잖아.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계약금 받아서 하니까 집세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은 집을 내가 줘야 빌리 줘야 되잖아. 그리고 또 경품 충당 부채 같은 거 이거는 돈 준다는 이야기 아니고 선물 주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 있죠. 법인세나 소득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같은 거, 이 세금은 이거는 우리가 현금을 줘야 되지만은 현금 줘야 되잖아, 그죠? 세금은 원래 현금이 원칙입니다. 현금을 일시불 지급이 원칙인데 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그죠? 이게 우리가 금융부채라는 것은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 내가 세무사고 뭐 계약한 거 아니잖아, 그죠? 소득에 대한 내가 지불할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비금융 부채로 분류합니다. 요거 네 개는 좀 기억해야 되지, 그죠? 요거. 그럼 이제 금융 부채냐, 비금융 이렇게 계정감으로 물어보죠, 그죠? 예.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요거 아닌 거는 금융 부채다. 요거는 비금융 부채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요게 이제 우리 국제 기준에서 요게 이제 구분됐잖아, 그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뭐,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그죠? 예, 요게 부채 관련이다. 알겠죠? 부채.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동안 뭐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교재는 123쪽이네요, 그죠? 1번부터. 1번은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액면 20만원짜리 만기가 3년이다. 이 사채를 17만 7,164원에 할인 발행했고, 1년도에 사채이자 비용 얼마냐 묻고 있다. 이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이거. 그죠?
1차 연도 요거 얼마고 묻네. 그럼 발행가요. 177164에다가 유효이자율 15% 곱하면 되지 뭐. 그죠? 177164 곱하기 0.15. 그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바로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환입의 구, 요거 구해봐라. 요거. 그죠? 우리 상가, 활정은 환입이다 말씁니다. 예, 수익이니까 요건 환입이다. 같은 말입니다. 비용 상각한다, 환입한다.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요거. 요거 얼마고 묻는 문제네. 그죠? 그럼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가액이 지금 안 주어졌죠. 그죠? 그럼 일단 발행가를 구해야 되겠다. 요 문제는 발행가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보세요. 발행가 이라고 하잖아.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다. 그 액면이 얼마냐? 10만 원이죠. 액면 10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 그 액면 이자는 10%네. 그죠? 만 원. 곱하기. 요거는 현가 개수. 그 유효 이자율이 8%잖아. 8%니까 0.735. 그죠? 연금 현가 개수도 3.31.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73,500원이다. 33,121원이다. 그죠? 요거 더 하면 되잖아. 106621. 여기 발행가액이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이 문제는 그러면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06621에 발행, 이건 할증 발행이네. 그죠? 할증 발행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6621원이다. 이건 더하는 거잖아. 그죠? 플러스. 요걸 우리는 상각한다 또는 이제 할증일 때는 환입한다 이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문제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는 액면 이자율, 여기는 유효 이자율. 그죠? 이렇게. 그럼 그게 주어진 거.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10%.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 8%. 그죠? 요거는 8%, 요거는 10%다. 그 만은 요거는 8% 하면은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8이라는 8 얼마죠? 682 48 682 48, 5296. 예, 요 나오네. 그죠? 5297 발음은 7 되겠네. 286 88 5297. 그죠? 그리고 요거는 만 원에서 빼면 되니까 5200 발음하면 5230 되겠다. 그죠? 요렇게. 그 끝자리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1, 2 차이 나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비슷한 것, 그 가장 근사치 찾으면 되니까 1470원이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1원, 2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발음해도 안 해도 된다. 관계 없다. 그럼 답 나왔잖아. 맞네. 그죠? 그게 만약에 1471원 나와 있다 하면 그게 맞는 거지. 뭐 가장 근사치니까. 알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알겠죠? 다음 3번 문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가하면은 이익과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잖아. 그죠? 요게 할인 발행이다. 할인 바 요걸 상가하면은 요게 이제 줄어들면 이 말이죠. 그죠? 요 금액 얼마 어떻게 돼요? 요 장부는 어떻게 되죠? 커지죠. 커지고 요 상가액이 비용이잖아. 그죠? 이자 비용. 요거는 수익이고 이거는 플러스는 할증은 수익이고 이자 수익. 요건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 생기면은 이익은 감소하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비용이 생기니까 이익은 감소하고 장부는 커진다. 4번이 답이겠네. 그죠? 다음 4번 문제. 이 액면 만 원짜리 사채를 9,502원에 할인 발행했다. 액면 만 원짜리 사채를 이걸 발행했는데 9,502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할인 발행했네. 그죠? 차이. 요 차이가 뭐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98회이다. 빼고. 요걸 상가해라. 요거 상가. 하고 나서 이 금액을 상환했다. 상환 손익 얼마고 뭐죠, 그죠? 상환 금액이 얼마냐? 9,600원에 상환했다. 그죠? 이렇게. 아주 뭐, 우리가 사채에서 가장 기본 문제잖아, 이런 거는,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를 곱한다. 그 문제에서 액면 이자율은 8%, 유효 이자율은 10%다. 8%니까 800원, 요거는 10%니까 950원. 950원 마이너스 800원 하니까 여기 150원이다, 그죠? 요거 빼고 나니까 348원. 그 액면은 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요거 잔액, 장부 잔액은 9,652원이다. 그 요걸 요래 상환했으니까 상환이 적다, 그죠? 요걸 적게 상환했으니까 이익 받네. 52원 이익 받다. 그죠? 상환 이익은 52원이다. 다음 5번 문제. 우리 회사가 판촉의 일환으로 음료수 병 뚜껑 속에 당첨 표시가 10% 있다, 그죠? 그 10% 당첨하면은 300원의 경품을 정하고 있다. 음료수 판매량은 20만 병을 팔았는데 6,500개 경품을 지급했다. 과거 경험상 80%가 청구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은 경품 충당 부채 얼마고 뭐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품 나오면은 이렇게, 그죠? 요거잖아, 그죠? AS나 경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품 예상 금액에서 이번에 나갔는 거 100개를 예상했는데 뭐 얼마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지금 이거 묻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앞으로 나갈 동안이겠죠, 그죠? 앞으로 나 얼마고 이 충당 부채다. 그 문에 딱 보니까 이미 지출된 거 나와 있네. 6,500개 나갔다. 그죠? 뭐 총 나갈 거 몇 개고, 총 나갈 거 20만 병을 팔았잖아. 그죠? 20만 병을 팔았는데 그 병마다 그 당첨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당첨 표시율이 몇 프로죠? 10%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2만 개가 당첨되겠죠. 20만 명 중에 10%니까 2만 개가 당첨이 되는데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게 다 오는 게 아니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80% 오더라. 이건 80%, 그죠? 알겠죠? 2만 개 당첨 중에서 80% 오니까 결국 우리가 총 나갈 선물은 몇 개 나가야 되죠? 16,000개죠. 그 16,000개가 나갈 거라 예상했는데 금년에 6,5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더 몇 개 더 나가야 되죠? 9,500개 나갈 거다. 요게 앞으로 나갈 거니까 부채잖아, 부채. 그죠? 앞으로 나갈 거 부채. 무슨 부채냐? 경품조로 만들어 놨다. 이걸 뭐라 한다? 경품 충당 부채. 9,500개 앞으로 나갈 건데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다. 돈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얼마? 285만 원이다. 이렇게. 알았죠? 답이다. 다음 6번 문제.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이죠. 그죠?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현재의 무다. 그죠? 오늘이 언제죠? 12월 31일. 항상 이 날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 갚아야 할 의무다. 요 현재 의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한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항상 현재 의무입니다. 요거 현재 의무다. 미래 의무 아닙니다. X. 과거 의무 아닙니다. 알겠죠? 현재 의무다. 여기 다 시험에 나왔잖아, 그죠? 이것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다, 그죠? 현재 의무. 알았죠? 1번 틀렸네. 미래 이런 건 안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7번 문제. 7번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요. 사채의 이론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상황 알고 1번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다. 할인 발행 맞고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죠?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예법은 매년 증가한다. 맞네, 그죠? 증가한다. 알았죠, 그죠? 증가한다. 3번. 유예절법을 적용할 때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모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거 보세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뭐하죠? 감소하는데 둘 다 감소한다 틀렸잖아. 3번 틀렸다. 그죠?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 이거죠. 할증 이쪽이잖아. 그죠? 장부는 매년 증가 감소한다. 그죠? 맞네. 그 다음에 상가 원가를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맞고. 8번. 그 8번 문제는 AS 문제네. 그죠? 3년간 보증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는데, 1년도에 AS, 그 1차 연도에 AS 예상 금액이 얼마냐? 25만 원이다. 그리고 2차 연도에 AS 50만 원 보증 수리를 인식했다는 거, 예상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지출한 거, 지출한 돈은 1차 연도에 15만 원의 돈이 나갔고 2차 연도는 32만 원 나갔다. 그럼 지금 요 달에 얼마 남아 있노 묻네, 그죠? 2차 연도에 얼마 남아 있느냐 요거 묻잖아, 그죠? 아, 요거는 뭐 간단하죠, 그죠? 25만 원에서 15만 원 나갔으니 10만 원 남아 있네. 요 10만 원 있는데 50만 원 다시 또 예상했잖아, 그죠? 그 모두 얼마? 60만 원이잖아. 60만 원에서 요거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다? 28만 원 남아 있네. 그죠? 정답.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문제를 약간 이제 변형한 겁니다. 그죠? 뭐냐 하면은 이자율을 한번 구해 봐라 이랬잖아. 그죠? 액면 800만 원입니다. 그 문제가 액면 8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발행가에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와서 뭐 있는데 이제 힌트가 발행가 주어졌네. 740만 원. 그럼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이구나. 할인 발행 자금은 60만 원이다. 그죠? 요게 60만 원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 상가해야 되잖아. 그죠? 상가하는데 요걸 상가합니다. 그죠? 상가. 예. 하는데 요 상가하면 여기 있잖아. 그죠?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율 하는 걸 알고 있잖아. 요거 한번 구해 봐라. 문제가 살짝 변형해 놓은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에요. 변형해 놨는데, 그럼 힌트가 밑에 그게 박스에 나와 있네요. 그죠? 보니까, 이자가, 96만 2천 원이다. 그게 이거죠. 그죠? 이게 96만 2천 원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요번에 현금 주는 거 요거잖아. 그죠? 그거 보니까 얼마 줬죠? 80만 원. 요거는 매년 주는 거. 요거 차이가 얼마죠? 16만 2천 원.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박스에, 다시. 이자 비용이 96만 2천 원이다고, 요게 사채 이자, 96만 2천 원이고, 현금 종거 80만 원, 그 차이가 얼마? 16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 뭐, 보니까 몇 프로? 요거 나누면 되잖아. 10%. 요거 나누면 얼마? 10, 얼마죠? 2%입니까? 13%예요. 74, 30, 맞네, 13%. 10%와 13%다. 그죠? 맞네, 2번이고. 다음에 10번. 액면 200만원짜리. 액면 20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195만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러면 요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가지고 우리 알고 있다. 그죠? 요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5만 원이죠. 요게 5만 원 나왔는데 요걸 상가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9%. 이게 9%다. 이거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문제를 딱 읽어 보니까 만기까지 총 이자 얼마고 뭔데? 총 이자. 그죠? 그 만기까지 우리 이 만기가 몇 년이죠? 만기가 5년이네, 그죠? 5년 동안 총이자 물었습니다. 보세요. 1년에, 요게 매년 주는 이자잖아. 그죠? 18만원. 그죠? 이걸 5년간 주면 얼마죠? 90만원. 18만원에서 매년 주기로 했잖아. 5년에 90만원 맞잖아. 그죠? 그럼 미리 좋은 거 있잖아. 5만원. 총 얼마?
95만원. 총이자 비용 90만원.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11번. 11번도 마찬가지, 그죠? 거기는 뭐, 묻는 거니까, 실무 문제는 우리가 사체 문제니까,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예, 실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12번 넘어갈게요. 12번. 3%. AS다, 그죠? 3%. 이 문제, 아, AS 문제네. 자, 3%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그 문제를 가보니까 1년도에 팔았네, 그죠? 매출, 1년도에 매출액. 그 매출액이 60만 원이다, 그죠? 60만 원씩 팔고, AS 우리가 예상이 몇 프로냐? 3%네, 그죠? 요게 3% 예상했다고 18,000원이잖아. 3%니까, 그죠? 18,000원인데, 돈이 나갔네, 그죠? 1년도에 얼마 나갔죠? 14,000원 나갔다. 나갔잖아.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2년도는 파는 거 없죠? 2년도는 문제 파는 거 없죠? 팔, 아, 이거는 물건을 안 팔았는데 돈 나갔죠, 그죠? 얼마 나갔죠? 6,000원 나갔네. 알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잖아. 그죠? 문제가 1년도에만 물건 팔았고, 여기는 안 팔았다, 그죠? 물건 안 팔았으니까 이것도 없을 거고, 돈은 나갔죠. 2년, 2년간 AS니까. 자, 요게 지금 얼마고 이런 무섭니다. 그죠? 문제가. 자, 보세요. 18,000원 예상했다가 14,000원 나갔잖아. 4,000원 남아있죠? 4,000원 남아있는데 6,000원 또 나가버렸잖아. 그럼 요게 충당부채는 4,000원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럼 충당부채는 제로 돼버렸잖아. 그죠? 4,000원 제로 돼버렸잖아. 돈 6,000원 나가버렸으니까. 그럼 돈 모자라잖아. 그건 뭐죠? 비용 처리해야지. 보정비. 그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2,000원. 뭐 알겠죠? 그죠? 다시. 6,000원 돈 나갔잖아. 4,000원 있는데, 4,000원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충당부채는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에 2,000원 또 더 모자라잖아. 비용 처리해야지. 요거 무섭니다. 그죠? 답. 몇 번이죠? 1번. 알겠죠? 1번. 13번. 충당부채와 우월부채. 우리가 충당부채다, 우월부채 이랬잖아. 그죠? 충당,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잖아. 그죠? 효익. 자산의 인식 요건에 하면 효익과 유익과 적정이고, 부채라는 거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이 또 가능해야 되죠. 그죠? 알겠죠? 요게 부채이신 요건이 뭐? 자, 다시. 자산은 효익, 돈. 돈이 나간다. 그죠? 그가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이게 부채다. 그죠? 그런데 요거, 요걸 두 개를 충족해야 되잖아. 같이. 둘 다 맞아야 되는데, 요게 요래되거나, 요게 요래되는 거는 주석입니다. 주석. 알겠죠? 요게 요래되거나, 요게 요래되거나, 요게 요래되는, 니를 가버리잖아. 뭐, 가능성이 낮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뭐다? 주석. 알았죠? 요쪽은 주석. 요쪽이 뭐죠? 부채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부채라는 거는 이게 높아야 되고, 요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다 하면 이건 뭐다? 주석. 알았죠? 그러면은 1번 보세요. 충당부채와 우월부채는 본문에 표시된 건 주석? 아니지. 충당부채는 본문, 그죠? 우월부채는 주석. 틀렸네. 1번.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추정 가능하다. 부채 맞네. 요것도 높고 요것도 추정 가능하다. 맞네. 그죠? 자원이 효익이잖아. 그 돈. 그 자본 하는 말 효이 돈이다. 그죠? 1번, 2번 맞다. 그럼 3번은 왜 틀린지 볼까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잖아. 높지 않다. 모르겠어. 주석이다. 그죠? 4번.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금액 요 추정은 가능한데, 요걸 추정은 가능한데,
실내수익의 금액을 도시 4번 추정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랬네요. 그죠? 가능하지 않다. 이거 벌써 뭐죠? 추석. 5번도 5번은 추정이 가능하지만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죠. 그럼 추석. 알겠죠? 그죠? 요 둘 다 요게 높아야 부채다. 알았죠? 14번. 다음 거래 중에서 문제 묻는 말 보세요. 금융부채 얼마고? 금융부채. 그럼 금융부채는 우리가 빚 이거 외에는 저 금융부채 언제 말하면 이게 뭐 차입금이라든가 그죠? 외상 매입금, 뭐 직업금 이런 좀 전부 부채인데 요런 것만 비금융 부채다. 알겠죠? 예. 그럼 3월 1일 날 돈 빌려 왔다. 차입금 100원 이거 부채. 맞죠? 그죠? 갚아야 할 금융 부채. 두 번째, 거래처에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을 받았다. 미리 받은 건 뭐다? 선수금이지. 선수금이잖아. 그죠? 이거는 비금융 부채잖아.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 선수금. 그죠? 아니고. 이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 당연히 돈 줘야 되지. 금융 부채 맞고. 돈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 11월 1일 날도 마찬가지 어음 발행했네요. 예, 돈, 마찬가지 돈 갚아야 되고. 12월 1일 날 500원 내가 구입하고 100원 어음 줬습니다. 돈 갚아야지. 그 나머지도 5개월 후에 또 돈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다 돈 갚아. 이거는 금융부채를 하는 거고. 요거 선수금 아니네. 두 번째 나와 있는 4월에 선수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빼고 다 더하면 된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 300원, 600원, 1100원이네.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 요거, 요런 게 비금융부채. 요거 빼고 나면 다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예. 다음 15번 문제. 예. 15번 문제는 유의절법. 마찬가지, 그죠? 사채 문제입니다. 알겠죠? 사채 계산 문제죠. 문제를 하다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죠? 한번 보세요. 사채를 발행했다. 그대로 발행했는데, 액면 100만원짜리를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했잖아. 그죠? 그 100만원에 발행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사채 발행비가 있네.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마이너스 빼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98만원에 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빼야 되니까, 그 사채 발행비를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발행가액 얼마냐? 98만원에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98만원에. 그럼 98만원에 발행하고 나서 이제 아래, 그죠? 예. 아래 발행비는 빼야 되니까 이제 이거 요래 발행한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우리 하던 대로 합니다. 차이는 그만 4천만원 차금이다. 그죠? 2만원 나오고 요건 빼야 된다. 요걸 상가한다. 그 상가하는 방법이 뭐죠? 유효절법이다.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박서. 액면 이자율은 5%, 유효이자율은 8%다. 그럼 5만원, 8%하면 얼마죠? 78,400원. 뭐 빼니까 28,400원. 뭐 계산 잘못됐네. 자, 다시 보세요. 유의자는 8% 맞네, 그죠? 액면이 5%, 5만원이고. 8972. 8% 맞습니까? 8% 맞네. 응? 78,400원 맞죠?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요 금액에서 요거 빼버리마. 얼마죠? 요거 빼마. 28,000원, 이거보다 많아지 버리잖아. 그죠? 이거 문제 잘못됐네, 그죠? 일단은. 여기, 요걸 상가해 나가야 되는데, 요걸 그 한, 상황에 몇 년이죠? 3년 동안 빼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커져버리잖아. 그죠? 이게, 이거 빼마. 28,400원이잖아. 뭐 말 알겠죠? 그죠? 빼마. 그죠? 예, 이 문제 자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네, 말하면. 예. 이게 아마 한 6% 돼줘야 돼. 6% 7%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 일단은, 뭐,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세요. 1번. 동사채는 할인 발행 자체다. 맞네.
2번. 액면 이자는 5만 원이다. 맞죠? 3번. 이자 비용은 만기리가 이거 좀 전문가다. 맞죠? 그죠? 예. 이자 비용, 이거 할인 발행하는 이자 비용 항상 커진다. 그죠? 전문가다. 맞고. 사채 발행이 만약 3만 원이라면, 그죠? 이게, 보세요. 이게 만약 3만 원 돼버리잖아. 그죠? 3만 원 돼버리면 이게 얼마가 돼? 97만 원 되잖아. 그죠? 요게 3만 원 돼버리면, 요게 97만 원 되죠. 그죠? 요게 97만 원 돼버리면은 요 이자율은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금액이 같아지잖아. 뭐면 알겠죠,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요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더 높아야 되지. 이거보다 커야 돼. 이게 적어지면 이게 커야 이게 되지 나오잖아. 같아야 되니까 현재 가치는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거 적어지면 요게 커야 돼요. 요거보다 알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낮다 그래 틀렸잖아,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할인 발행 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요거 다 생각해 보면 나면 요거 얼마? 100만 원이잖아. 같아진다, 그죠? 맞죠? 요거는 뭐 그 뒷 문제는 뭐 관계 없겠다, 그죠? 다음 16번. 유형자를 제대로 다 같이 지급하려 했다. 예, 동사체의 이자 비용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 문제 한번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죠? 현금 지급한 여기 이제 사채에 대한 이자 사채 이자를 말합니다. 사채 이자인데 지금 문제가 1년도에 사채 1년도에 발행했잖아. 1년도 그죠? 1년도인데 묻는 건 언제를 묻고 있죠? 2년도 묻잖아. 2년도 그죠? 2기를 묻으면 2기. 그 2기에 보면은 현재 가치 개수가 얼마 나와 있어? 이자 개수가 얼마 나와 있죠? 1.735 나와 있죠? 그 1.735에다가 거기에 나와나면은 그죠? 예. 1.735입니다. 1.5에다가 이자가 몇 프로? 거기 이자가 얼마? 1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얼마에다가 우리가 10만 원 나오고 있으면 17,355원 돼 버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을 찾아 버리세요. 다시 지금 문제가 그게 보면은 그죠? 액면 이자율이 없죠. 그죠? 액면 이자율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안 나와 있고 그냥 현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만 원 나와 있으니까 그 10만 원이고 거기 보면 2기에 보면은 2기째 유효 이자 그 현재 가치 개수가 유효 이자를 10% 했을 때 1.735 돼 있잖아. 그죠? 그 1.735에다가 바로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10만 원 계산해 버리면은 아 1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10%니까 만 원 되겠다, 그죠? 그 만 원을 곱해 버리면은 17,350원. 그렇게 찾으세요. 그 해설처럼 한 이래서는 답을 여러분 못 구합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10분 이상 걸려버립니다. 원래는 이제 이래 찾아야 되는데 이래 못 찾아 우리가 좀 변칙으로 찾아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17번 넘어가 볼게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인데, 그 지금 자료에서 보면은, 요게 부채와 추석으로 표시할 거 구분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부채와 추석이다.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없었는데, 1년도에는 없었죠. 근데 1년도 말에 보증청구가 이루어지고서 판단 추정치 A에서 보증비 예상된 2만 원이다. 그게 바로 충당부채죠. 2만 원. 그죠? 그 두 번째는 특허권 침해 소송의 피고, 내가 소송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당했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3만 원인데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50% 미만이란 말이잖아. 그죠? 그거는 주석으로 해야 되지. 낮다. 낮으면은 주석. 그죠?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최소 충당금은 이 관계 없잖아, 그죠? 부채 이거는 충당 부채 우발 관계 없다. 제외. 복구 비용 마지막에는 복구 비용이 예상된다. 그것도 바로 충당 부채죠. 앞으로 돈 나갈 돈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당 부채로 들어갈 거 7만 원과 우발 부채 3만 원이다. 18번. 금융부채에서, 또 이거 물어봤네요. 그죠?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구분하는 겁니다. 매입채무는 금융부채,
선수금은 여기 있잖아요. 비금융 부채. 그죠? 소득세, 이런 소득세 나왔다. 그죠? 법인세나 세, 이런 세금 모두 비금융 부채입니다. 미지급 법인세도 비금융 부채. 4천원 돈 줘야 되잖아. 그죠? 기업과 디귿. 그게 우리가 금융 부채가 아닌 것은 선수금, 소득세, 법인세. 아니다. 그죠? 다음에는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43,783원에 발행했다. 이사채를 5만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상환했다. 아유, 이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겠다. 그죠? 계산은 뭐 사채 발행이네. 그죠? 액면 5만원짜리입니다. 액면 5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얼마에 발행했느냐? 거기에 발행가액이 43,700. 우리 쟤네는 이렇게 문제를 안 내다고 요즘 자꾸 이런 애더라고요. 이렇게 끝자리까지 막 이렇게. 쟤네는 말하면 4만원에 발행했다. 또는 4만 5천에 발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43,700. 이렇게 끝자리 내는 게 이제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만 회계원은 이래 안 내다가 4만원, 뭐 4만 원 이런 내다가 자꾸 끝자리까지 내더라고.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 계산기에 자꾸 여러분들 계산기 가있으니까 계산기로 해야 되죠, 뭐, 그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죠? 뭐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이 생겼잖아. 사채 안에 발행 차은 그죠? 6,217원. 그리고 요걸 상가한다. 요 하고 나서 자, 그것도 문제가 보니까 1년도 초에 발행하고 2년도 말에 이자 주고 나서 상환했다. 그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한 번 더 1년 또 지나갑니다. 그죠? 한 번 더 또 상가해야 돼. 이렇게. 상가하고 나서 이 금액을 상환했다. 그죠? 알겠죠? 그죠? 문제를 이해하겠죠? 그죠? 이걸 4만원에 상환했다. 이게 상가. 우리 하는 걸 이래 하면 되잖아.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를 하면 되죠. 상가하고 나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에 뭐 할 수 있잖아. 우리 뭐, 이거야. 기본이니까. 예, 생각 있습니다. 예, 나머지 여러분들 하세요. 다음, 이번에 20번. 제품을 6만에 팔았다. 보증의 일례이다. 5%가 예상된다. 그죠? 문제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1년도에 물건을 팔았는데 6만 원에 팔았다. 그죠? 팔았는데 이 AS가 5%다. 그죠? 5%. AS 5%입니다. 그러면 예상 금액이 얼마가 되죠? 3,000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6만 원에 5%니까 3,000원 맞죠? 3,000원인데 실제 지출한 거 얼마죠? 그게 문제 읽어보세요. 얼마 나갔다? 2,000원 나갔네. 얼마 남았습니까? 1,000원 남아있죠? 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6만 원에 5% AS를 하고 3,000원 예상했다가 2,000원 나갔다. 자리에 1,000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걸 보고 이제 아래 이제 묻는 말. 1번. 1년도. 옳은 거 물었네. 그죠? 매출이 5만 7천인데 6만 원인데 5만 7천 털렸네. 거기에 1년도에 이연제품 보증 수익은 3천 원이다. 그죠? 그 1년도 말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거기에 써놨네.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이연제품 보증 수익은 보증 비용이죠. 그죠? 수익이 아니고 예. 우리 보증 비용이 발생인 거지 보증 수익이 아니고 비용. 그죠? 제품 보증 비용은 1년도에 보증 비용 얼마? 3,000원이지. 3,000원. 그죠? 3,000원 예상했잖아. 그죠? 3,000원이고 네 번째는 충당 부채 잔액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죠? 1,000원 남았죠. 4번만 맞네. 4번. 그죠? 5번. 2,000원 실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을 감소시 보증 비용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관련 없죠. 그죠? 이걸 말을 갖다 하나 뜯어 했는데 결국 요거 맞는 거 요거네. 얼마 남았죠? 1,000원 남았다. 4번만 맞네. 그죠? 요 문제를 가지고 말을 갖다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번에 21번 문제. 그 21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요런 문제 나왔다 그죠? 사채가 나왔습니다. 사채를 내가 취득했다. 취득했다 하면 유가증권이잖아 그죠? 그래도 이건 발행했다 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유가증권이잖아 그죠? 이걸 발행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발행했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묻고 있잖아 그죠? 이자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이자 요거 요거 요거. 그럼 발행가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발행가액이 951963이다 이렇게 우리 간주하면 돼 간주 951963에다가 유효이자를 몇 프로? 12% 그게 답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똑같은 형태니까 상대편이 우리가 상대편은 발행했으면은 나는 취득한 거죠 내가 취득을 발행 결국 똑같은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면 돼. 그 다음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사채를 구입하여 예, 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21번과 22번은 유사 문제입니다. 알겠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104-9732가 되잖아 그죠? 거기 봐도 발행가액이다 보시면 되고 그 액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그럼 이 말이다 그죠? 그럼 똑같이 해. 요거잖아 그죠? 액면은 100만원이고 이 말. 여기 액원은 100만원이고 그 발행을 얼마를 본다? 1049-732 이렇게 알죠 그죠? 해서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상가할 수 있는 금액 알겠죠 그죠? 요거 떼어 나간다 그럼 얼마? 요게 지금 현재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증이 되잖아 그죠? 49,732원이죠 요걸 상가한다 여기다가 뭐 한다? 액면이자율 요거는 뭐 유효이자율 알겠죠? 그 액면이자율 몇 프로죠? 12%네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요거 얼마? 104973 그죠? 요건 얼마? 12만원 나오네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 5 12 아니 1 5 0 2 7 되네 알겠죠? 15027 하면 요거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겠다 그죠? 계산기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 나오죠? 100만 나오잖아 그죠? 요거 얼마? 4하고 하면 34705가 되겠네. 요거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할증은 어떻게 한다? 더 해야지. 더 한다 그죠? 1034705. 이건 무섭니다 지금. 알겠죠 그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네. 우리 취득문 이건 원래 이제 21번과 20번 문제는 원래 이제 회계학 문제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취득하면 상대편이잖아 그죠? 예, 그래도 우리는 그냥 발행 쪽으로 보고 해도 똑같은 문제다 알았죠? 23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충당부채는 부채 우발부채는 주석 맞네 그죠? 2번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에 의한 그 할인은 이연과 합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성한 후에 세후이익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 하나 아세요. 그게 우리 시험에 그렇게는 막 문제가 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건 무슨 이익이다? 세전 이익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 회계 원리 수준이 아닌데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세후가 아니고 뭐다? 세전. 알았죠? 세전이다. 그 다음 우발부채나 네. 예상치 못한 거다. 그죠? 예상되는 처분, 이런 거는 예, 고려하지 않는다. 24번.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이게 바로 금융자산이잖아. 그죠? 거기에 대응하여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 금융부채로서 옳지 않은 거. 그럼 비금융부채나 비금융자산 찾아봐라. 비금융. 뭐죠? 선거금이나 선수금. 5번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다. 그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